반갑습니다. 기빈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S24 시리즈에서 새롭게 갤럭시 AI 배경화면이 은은하게 표시가 되는 새로운 AOD 지원, 그리고 7년간 OS 업데이트 보장 등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 개선점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S24 시리즈 이전에 출시된 S23 시리즈나 갤럭시 Z 플립 5, 폴드 5와 같은 기종에서도 지원이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오늘 영상에선 관련 내용을 정리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1월 22일 이전까지 언급된 기사 내용이나 공식 오피셜 내용들을 정리하여 전해드리는 부분이니 차후에 가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7년간 OS 업데이트 관련 내용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7년간 OS 및 보안 패치 업데이트 보장 같은 경우 S24 시리즈부터 지원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삼성이 이번 언팩을 통해 발표했기 때문에 S23 시리즈나 갤럭시 Z 플립 5, 폴드 5에서는 기존 OS 4년 업데이트 보장을 유지합니다. 두 번째로 갤럭시 AI 기능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갤럭시 AI가 이전 기기들에서 지원하는지, 그리고 지원되면 기종이 어디까지 지원이 되고 어떤 기능들을 지원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17일에 갤럭시 언팩이 끝나고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갤럭시 AI 기능이 추가가 되는 기종은 갤럭시 S23 시리즈, 갤럭시 Z 플립 5, 폴드 5, 그리고 갤럭시 탭 S9 정도가 될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노태문 사장께서 얘기한 부분이 확인되었는데, 올해 상반기 안으로 차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업데이트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걸 보면 원유와 6.1이 타 기기에 업데이트되는 시점에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S24 시리즈에 탑재가 된 AI 기능 중 80-90% 기능들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최적화 등을 통해 이전 모델에서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한 걸 보면, 텍스트 요약이나 서클 투 서치, 사진 생성형 AI 편집과 같이 클라우드 전송 방식으로 되는 모든 AI 기능들은 언급 됐던 기기들에서 지원되는 게 아닐까 싶고, S24 시리즈의 단독 AI 기능이라 한다면 실시간 통역 통화 기능, 통역 기능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또 이전에 갤럭시 S24 시리즈를 발표하고 공식 소개 페이지 하단에 갤럭시 AI 기능은 지원되는 삼성 갤럭시 기기에서 2025년까지 무료로 제공된다고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기자회견에서 노태문 사장은 AI 기능 유료화 전환 전망에 대해선 아직까지 검토한 적이 없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AI 다음으로 새롭게 개선된 Always on Display 기능도 이전 기기에서 지원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데, 일단 이 기능 같은 경우 S24 시리즈 단독 기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IT 매체 샌모바일스에 의하면 이번 S24 시리즈의 배경화면 노출식 Always on Display는 1부터 120Hz까지 가변주사일로 작동되는 저전력 디스플레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갤럭시 S23 시리즈나 Z 플립 5, 폴드 5에서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그나마 작년 초에 출시가 됐던 S23 울트라 같은 경우 1에서 120Hz까지 가변주사일을 작동하는 LTPO 저전력 디스플레이가 탑재됐다 보니까 지원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커버 스크린에서 48에서 120Hz까지 지원하는 LTPS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폴드5나 일반 OLED 패널이 커버에 탑재가 된 플립5 같은 경우는 지원할 가능성이 희박할 듯 싶습니다. 또 이번 S24 시리즈에서는 아이폰의 트루톤 기능처럼 주변 환경에 따라 자연스럽게 디스플레이 색상과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해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는데, 이 또한 M13 유기재료 기반 패널을 탑재한 이번 S24 시리즈 단독 기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단독 기능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하드웨어 상의 한계가 있다 보니 솔직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최대한 타협할 수 있는 선에서는 삼성이 지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더 디테일해지고 최적화가 잘 된 원유와 6.1이라든지 실시간 통역 통화와 같이 S24 시리즈에서 단독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 갤럭시 AI 기능들은 어쨌거나 이번 하반기에 출시가 될 갤럭시 Z 플립 6나 폴드 6에서 당연히 지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하반기 시즌부터 출시될 기기들이 제일 기대가 됩니다.
간단하게 영상에서 관련 내용 정리해드렸는데 또 추가적으로 언급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커뮤니티 게시글에 한 번 더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본 내용은 여기까지로 영상 마치기 전에 S24 시리즈 통신사 사전 예약 관련 내용 하나 전해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1월에 발표된 갤럭시 S24 시리즈 통신사 사전 예약 광고는 아이폰 15에 이어서 폰의 달인과 함께합니다. 삼성전자에서 제공되는 더블 스토리지와 같은 혜택과 통신사 할인 혜택은 어딜 가든 당연하게 제공이 되고 폰의 달인에서 사전 예약을 하시면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 또는 최신 웨어러블 사은품 등 선택적으로 제공됩니다. 이번 S24 시리즈는 아시다시피 사전 예약 사은품이 얼마 제공되지 않고 더블 스토리지 혜택이 사실상 큰 혜택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하드웨어 사은품을 원하신다면 폰의 할인에서 닌텐도 스위치나 갤럭시 워치 6 또는 로봇 청소기와 같은 사은품을 제공하고 사은품 대신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사전 예약을 진행 중이며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에서 사전 예약을 신청하실 수가 있고 신청 전 요금표 확인한 후 신청하시면 되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